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냥 나 진짜 부끄러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 차라리 단가가 낫다고. 100번 단가가 낫고 말고. 100번 낫지. 단가가 왜 낫냐? 단가는 감정 이입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 슬픈 척 할 것도 없고 그냥 외운 가사에다 곡 맞춰서 저기 건전하게 건전하게 한마디 부르면 돼야. 그러면 점잖고 참 품위 있고 좋거든. 차라리 근데 모르면서 저기 감정도 못하면서 어쩌고 하면 베려버리는 거예요. 또 중간에 가다가 또 가요식으로 앵앵 거리더라고요. 그것도 나빠. 그건 더 나빠. 이게 막 듣는 사람이 가요식으로 앵앵 거리지. 가요식으로 앵앵 거리더라고.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맛을 낸다고 하는데 내가 들을 때는 가요식으로 앵앵 거리더라고. 그렇게 한다고.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 패단을 아셨네. 맞아요. 가요식으로. 이제 감정입이 안 돼서 첫째는 그냥 글 읽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가요식으로 해요. 그게 얼마나 듣기 싫은데. 자, 그 참 그 저 새겨 들을 말씀이에요. 그게 그냥 제가 저거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네요. 진짜 너무나 듣기 싫어. 그렇게 못하는 소리도 우리도 참 그냥 참 애기치 않게 많이 들어야 되를 우리도 그런 때가 있어요. 반장을 하고서 막 정말 막 좀이 쑤셔갖고 막 몸을 비틀려 막. 귀가 안 그러고 있어요. 평생을 소리를 듣고 하고 했는데 그런 거지 같은 소리를 들으려면 정말 우리는요 뚜껑 열려요. 진짜 그냥 한 곡도 안 듣고 싶어요. 정말로. 그걸 꾹 들고 있으면 정신병 생기려고요. 맞아요. 막 스트레스 받아요. 부끄럽고. 부끄럽진 않아요. 왜냐면은 천하에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주변에는 잘하는 사람이 한 명이 못하는 사람이 99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못하는 거 익숙해요. 익숙한데 그래도 너무나 그렇게 그 소리에 절어 있으면요 나중에 짜증나고 정말 막 도망가고 싶어. 안 듣고 싶어. 너무 많이 그 못하는 소리 들으면 힘든 소리요. 그러고 말고요. 하, 말씀이 자 구구절절 옳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단봉경 문단봉경하고 뭐시지? 호난가에 200년하고 호난가하고 세 가지 안 돼요. 그래요? 그럼 다요. 가지만 세 가지 해도 돼. 세 가지 해버려. 왜냐면은 방학하면은 일주일 또 애네 못 오잖아. 그래요, 혀. 다 혀. 세 가지 해도 좋아. 뭐 인생 100년부터요. 난 못한 게. 인생 100년 시작. 인생 100년 꿈과 같네. 사람이 100년을 산다고 하였지만 어찌하여 100년이랴 죽고 사는 거지. 가자. 그러면은 우리 저기 정화 쌤한테 맞춰서 우리가 좀 낮게 합시다. 정화 쌤이 자기 정을 고집을 하니까 인생 100년 시작. 인생 100년 꿈과 같네. 사람이 백년을 산다고 하였지만 어찌하여 백년이랴. 죽고 사는 것이 백년이랴. 날 적에도 슬프고 가는 것도 슬퍼라. 날 적에 오는 것은 살기를 걱정해서 운어건 것이요. 갈 적에 우는 것은 내 인생을 못 잊고 가는 것이 서러워 운다. 인생 백년이 어찌리 허망하냐. 엊그제 청춘 홍안이 오나를 백발이 되고 보니 중난 것도 설치만은 듣는 것은 더욱 설레. 인생 백년 것은 많지만은
가는 길에는 벗이 없네. 장차 이 몸을 니게 부탁거리 차라리 이 몸도 저 폭포수에 부탁하였으면 저 물고기와 꽃이 들여가는만은 물러나 서로 말아 가는 길고 나간 세월 인생 무상을 다토리오. 어와 세상 헌님 내돌 내 한 말 들어보소. 청춘 세월을 허망히 말고 흘지를 하면서 지내보세. 예, 잘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담 풍경하고 그 다음에는 호남가를 얻으러 가겠습니다. 가다가 그 머리핀 그렇게 꽂은 게 참 이쁘네. 우리 송화님이. 자, 운담 풍경 시작. 운담 풍경 근호천 소거수를 싣고 방화수류 과준천 사정하려 가니 넘노나니 황복백접 주르르 풍덕옥파 창낭 떠노나니 좋아로다 붉은 꽃 푸른 잎은 산육 수색을 그림하고 나는 나비 운원 새는 준광 준흥을 자랑한다. 어디로 가자서라 한 곳을 점점 다려가니 언덕 그 초등 이오 석벽아 오잉이라 새벽별 가을 달빛 강심어 꺾꾸거그러져 수중산천이로 있고 자랑한다. 을리녹적 펄펄 뛰고 살살 하세요. 쌍쌍 살살 해야 돼. 쌍쌍 원앙이 높이 떠 청풍은 서래 오고 숲 파는 불행이라 종길 위계진 소용해요 능마간 경허지 망연이라 살같이 가는 배는 양진 포지겐 배회로다 남의 발경소상 동정 정풍적 벽이 여기로 오구나 부드럭거리 코고노라. 잘 들으셨어요. 정화쌤은 오늘 살살 하시고 내가 이 목을 쑤시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보니까 목이 저기 평소 안 같아.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살살하세요. 자, 호남가 살살하세요. 이렇게 더운 날 수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오셔서 이만큼 하시는 열정도 어떤 열정하고 비할 수 없는 귀한 열정이세요. 살살하세요. 건강 상하면 안 되시니까 살살하세요. 여름에 소리 지르면 터져요. 예, 또 그러고 여름에는 너무 이렇게 소리를 많이 지르셔도 안 됩니다. 우리 회원님들이. 예, 젊은 사람들은 해도 되는데 연세 있을 때는 살살 하시는 거예요. 여름에. 자, 또 할게요. 한평 전지 시작. 한평 전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려고 제주어선 빌려 타고 애남으로 건너갈지 흥양을 도든 해는 보성의 비쳐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있네 대인어신 우리 성군 전심이요 방백수령의 진안군이라 고창성의 높이 앉아 나주고 풍경 바라봐 보니 만창 우원보 청청한 익산이요 백리담양 흐르나가는 물론 무벅허허 만경인디 용담의 맑은 물은 이하디 용안 처며 흥주어 붉은 꽃은 꽃꽃마다 금산이라 남원의 그 봄이 들어 각세화초 무장허니 나무나무 임실이요 가지가지 옥과로다 홍속은 왔으니요 인심은 하멸이겠니 기천한 무주고 서기는 평한 좋은 세상 무한홀 일사문이 산옥공상은 나가니라 부자야 형제 통복 이루구나 상고서는 진도로 건너갈지 금고 그멀기로 쌓인 게 김제로다 동사거든 억거가고 백성 임필사이가 둘렀으니 거드렁거리고 놀아오세
이렇게 해서 단가 세 개를 참말로 버렵게 이렇게 갔습니다.